That sugar sweet, you got what I need. Sipping on the potion, all that good emotion. 안녕하세요, 폴댄스 강사 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, 수정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강지연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쌤은요? 잘 지냈죠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저도요. 폴댄스의 매력을 찾아보는 비키니 폴. 오늘도 너무 예쁜 우리 강지연 배우님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오늘은 의상이 왜 이렇게 섹시해요? 아니, 눈을 어디서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진짜 호피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없는 게 없어요. 진짜 막 액세서리랑 다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예쁘죠? 아 진짜요? 원래 마지막 촬영이라 그런가? 약간 핫하게. 아니요. 진짜 오늘 정말 핫하시네요. 아니 준씨. 네. 폴댄스 어떻게 다시 폴댄스로 꼬고 하기로 조금 마음을 먹었어요? 조금 가다가 말았는데 네 한번 왜 또 가다 말았어? 그냥 와. 왜 고민해? 그냥 와. 알겠습니다. 수정쌤 따라서. 그냥 와요. 좋아요. 아 그러면 쌤 오늘 폴 챌린지는 뭐예요? 오늘 폴 챌린지요? 두구두구두구두구 500원? 궁금하면 500원. 아 그 카드 결제 되나요? 오늘 비키니 폴의 폴 챌린지는 암그립 스플릿입니다. 팔에 폴을 고정하고 힘차게 다리를 하늘로 뻗으며 회전하는 암그립 스플릿. 허공으로 도약하는 것 같은 역동성이 매력 포인트인데요. 유연성과 팔의 근력, 그리고 폴을 잡는 팔의 그립이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. 오늘 함께 도전해볼까요? 이제 폴 챌린지 하기 전에 늘 하는 거 뭐다? 스트레칭! 오케이, 스트레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스트레칭 해볼 거를 엄청 고민을 진짜 챌린지보다 더 고민한 것 같아요. 어, 진짜요? 왜냐면 자꾸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자꾸 더 뭔가 친정 느낌처럼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, 내가 뭘 제일 꿀팁처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네. 어떤 걸 하려고, 어떤 걸 정말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허벅지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안쪽 허벅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안쪽 스트레칭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아, 네. 근데 대부분 생각해보면 바깥쪽이나 일자 스트레칭이지 안쪽 스트레칭을 신경을 쓰진 않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폴댄서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거죠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오늘 스트레칭 동작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안전도 고려할 겸 네. 꿀팁도 알려드릴 겸 와우. 안쪽을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오 너무 좋아요. 혹시 살도 빠지나요? 아, 오 이거 진짜 살 빠져요. 일단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. 네. 보통 사람들이 가장 힙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운동을 하죠? 힙 하면 하는 운동. 스쿼트? 그렇죠, 스쿼트. 네. 자, 스쿼트 느낌으로 갈 건데요. 양발이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. 네. 자, 근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 폴을 잡고 하는데 보통은 맨바닥에서도 많이 해요. 근데 조금 잡고 하면 허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스쿼트처럼 앉는데 스쿼트 진짜 제대로 하시는 설명을 대부분 들어보면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. 그렇죠? 네. 얘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이 무릎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뒤로 하면서 쭉 앉으면서 안쪽 허벅지 힘을 주면서 상체를 앞으로 최대한 잡아당기면서 쭉 밀어낼 거예요. 자, 이 상태 그대로에서 천천히 무릎 펴고 허리 쭉 늘려주고 다시 한 번 더. 자, 이제 앉을 때는요. 머리를 들면서 허리를 쭉 늘려주면서 허리 척추 하나하나씩 쭉 S자, C자형으로 늘려줄 거예요. 네. 자, 이 동작을 하면 여기 안쪽 허벅지가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. 양 무릎 펴고. 자, 이거 딱 세트 반복 조금만 가볼게요. 네. 이거 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해 보여요. 맞아요. 네. 단시간 안에 진짜 몸 푸는데 좋아요. 대신 어깨 넓이보다 그렇죠. 자, 그 상태 천천히 앉아볼게요. 그렇죠. 자, 시선 여기 앞에 볼 건데 손 좀만 더 내려와 볼까요? 그렇죠. 자, 그 상태에서 여기 안쪽 허벅지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쭉 더 늘려야 돼요. 대신 무릎이 사이드로 빠지게끔. 그렇죠. 그럼 여기 지금 힘 들어오죠? 네. 그렇죠, 맞아요. 허리 쭉 펴고 머리 다 들면서 허리, 엉덩이가 더 끌어올려 올 거예요. 대신 여기는 더 앉아요. 대신 엉덩이는 처지면 안 돼. 올라와.
그렇죠. 자, 그 상태 유지하면서 천천히 약물을 필게요. 시선 배꼽 보면서. 배꼽. 그렇죠. 자, 다시 앉을 때는 머리를 들면서 힙은 들고 대신 허벅지 안쪽은 앉을 거예요. 그렇죠. 맞아요. 천천히 다시 한 번 더. 무릎 펴고 둘. 오케이. 천천히 앉고. 셋. 천천히 앉고. 넷. 후. 업. 자, 라스트 한 번만 더 갈게요. 천천히 앉고. 후. 자,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양손 바닥. 바닥. 오케이. 자, 양손이 어깨 넓이보다 멀리. 자, 그 상태 그대로 어깨 트위스트 한 다음에 뒤로 쭉 밀고 나가고. 반대쪽. 오케이. 천천히 양손 풀 때 잡고. 네. 그대로 쭉 펼게요. 후. 오케이. 천천히 일어나셔도 좋아요. 우와. 와우. 시원해요. 와우. 오늘의 각오요.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와는 다르게, 네, 다른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